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캄캄한 발 아래 빛을 비춰주시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하늘길로 만드시네.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의 뜰에 거니는 것. 나의 인생의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주만 함께 하신다면, 주만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과 함께 여호람과 에돔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을 보고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나 찾아가지 무슨 일로 자신에게 왔냐며 쌀쌀맞게 대합니다. 엘리사는 여호사밧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 상대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검은고 연주자를 청합니다. 검은고 연주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했고 엘리사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세 나라 연합군은 군사와 짐승이 마실 물이 없어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비라도 내리지 않는 한 세 나라 연합군과 가축들이 마실 많은 물을 구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이나 비 없이 근원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물이 흘러오게 하실 것이니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압과 싸워 승리하고 모압의 성읍을 차지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두 말씀 모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믿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 둘씩 성취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다음 날 아침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연합군이 파놓은 개천에 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세 나라 연합군과 짐승들이 마실 물을 넘치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세 나라 연합군도 그리고 대치하고 있는 모압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서 세 나라 연합군이 파놓은 개천에 물이 가득 찼고 해가 그 물에 비쳐서 붉게 보이자 모압 사람들은 이것을 세 나라 연합군이 서로 싸우다가 흘린 피로 오인한 것입니다. 모압 군대는 세 나라 연합군이 서로 싸우다 자멸했다고 착각했기에 서둘러 전리품을 챙기러 연합군의 진영에 들어갔다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제 멀쩡한 힘있는 세 나라 연합군에 의해 대패하고 쫓기고 맙니다. 세 나라 연합군은 모압 군대를 치며 모압 땅으로 진입해 성읍들을 헐고 좋은 밭들을 다 돌무더기 터로 만들고 샘을 다 메우고 좋은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16절에서 19절에 기록된 엘리사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된 것입니다. 모압 왕 매사는 700명의 정예병을 뽑아서 가장 약한 에돔 쪽을 돌파해 성읍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실패하고 궁지에 몰리자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을 모압의 신에게 번제물로 바칩니다. 모압 왕은 이 번제를 성 위에서 드렸기에 세 나라 연합군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끔찍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여파로 전쟁은 유야무야 끝나게 되고 세 나라 군대는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며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긴 하셨지만 모압을 다시 손에 넣으려 했던 여호람의 계획은 좌절시킨 것입니다. 세 나라 연합군이 처한 물 부족의 문제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 많은 군사들과 가축들을 먹일 물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모압과 싸워 이기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 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매일성경 독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다 작은 일일 뿐입니다. 우리의 손은 작고 약해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크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크고 강해서 크신 하나님께는 모든 문제가 작고 쉬운 일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일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불가능한 일이더라도 하나님께는 작고 쉬운 일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 있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